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초등수학 고비는 대략 6개를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는 바다오닝 바다내를 접속했으면서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은 근간이 되는 구구단. 그 다음에 이제 3, 4학년 가면은 나눗셈이 그 자연수의 사칙 계산 중에 큰 수부터 요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또 이 요식이 달라져서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나눗셈이 어렵고 분수 개념. 이거는 사실은 분수 개념이 네 가지인데 3, 4, 5, 6학년 각자 약간 다른 접근법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맥을 못 잡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구구단의 저조를 한 책을 처음으로 저자로서 책을 냈던 이유가 제가 제 아이들이 공부를 진짜 안 했는데 저기 눈이 막 우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수학을 잡아주긴 해야 되는데 학원을 못 보내게 해서 구구단하고 분수만 제가 조금 놀아줬던 페이퍼가 있어서 그걸 사실 책으로 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구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외국 같은 유럽 같은 데서는 사실 1년 동안 꾸준히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학년 2학기 1단원에 1주차 학습량으로 되면서 바로 단원평가 되잖아요. 이거는 교육부가 이것도 교육부에 또 항의해야 돼요. 교육부가 예습 안, 너 이래도 예습 안 해? 이러는 꼴인 거죠. 그래서 수학만큼은 저도 항상 한 학기 예습을 꼭 짱짱하게 하고 가라고 해요. 이게 왜 짱짱하게 해야 되냐면 약간 삼천포를 지금 했는데 아이들이 약간 그 예습서라고 해서 특히 이제 좀 공부 못하거나 하기 싫으면 그 타협을 하잖아요. 이거 짧으니까 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잘못하면은 자기가 안 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이 체화되려면 인계량이 있잖아요. 개념도 인계량이 있고 문제량도 저희가 줄넘기 하면 조금에서 되는 게 아니라 몸에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계치를 만족시킬 만큼의 문제집이 되는 그런 책을 골라서 한번 공부할 때 좀 튼튼하게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분수 얘기하다가 제가 좀 빠졌는데 어쨌든 분수가 사실은 초등사에 굉장히 큰 이제 고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4학년까지는 동분모 분수잖아요. 분모가 같기 때문에 덧셈 뺄셈의 원리를 좀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5학년 들어가면 배수와 약수부터는 본격적으로 수포자가 생기고 저는 이제 시골에서 공부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 배수와 약수는 기억에 남는 게 거의 빵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수업만 듣고 시험을 보니까 시골에서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중학교 때 보니까 쉽더라고요. 교육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애들을 구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은 네가 못하는 건 교과서가 어려운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굉장히 이제 고난도고 사실 여기서 저희가 경시대회나 심화 문제는 여기서 굉장히 가지칠 수 있는 그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풀리는 건 독이 되니까 쉽습니다. 중학교 가면 쉬운데 5학년 때 이거를 머리를 싸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하실 필요가 없고 이분모 분수의 사칙 계산이 이 분수와 배수로부터 오죠. 그러니까 분수와 배수를 가지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해서 결국은 통분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이어져 오는데 이분모 분수의 사칙 계산이 사실은 고등학생 때도 설명 못하는 아이들 많아요. 개념이 부족해서인데 이 부분만 조금 고비를 넘기시면은 중학교 때 수포자 할 필요가 정말 없어요. 그리고 이거가 갖는 의미는 제가 기적의 계산법 그 리뉴얼을 얼른 맡아서 이제 집필했던 이유가 초등수학은 계산만 잘해도 솔직히 이제 성적을 부여받지 않으시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연구원분도 자녀